24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위에서 틀린 것, 약간 조금 이상한 게 있었는데요. 좀 개정판과 그냥 원래 최근에 나온 원래 나왔던 처음에 나왔던 그런 구판에서의 차이점 같아요. 이것은 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일단 24번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요거예요. 요거 그 어디 갔냐? 아, 위에서 요거 있잖아요. Didn't seem as good on him. 이분이 없다고 했죠. 이분이 없어서 아, 지금 교과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Didn't seem as good 이렇게 나온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정판과의 차이점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일단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건 시험에 나올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아까 문제 드린 거에서 예, 요거 좀 보겠습니다. 24번이요. 보기에 나오는 말을 사용해서 문장 완성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 단어가 나왔네요. Take advantage of 뭔가를 이용하다 라는 말과 take along 뭐뭐와 함께 가져가다 그쵸? 누구누구랑 함께 가져가다 라는 표현인가요? Make a purchase 라고 하는 것은 구매하다 자, 구입을 하다라는 표현이죠. Forget to 부정사 기억나십니까? Forget to 부정사는요 뭐뭐 할 것을 잊지 말아라. 미래에 뭐할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표현. Make an order라고 하는 것은 주문을 하다라는 표현이죠. 자, be sure to 부정사하면 뭐뭐 할 것을 반드시 뭐뭐 해라라는 표현입니다. Be sure to come home early. 일찍 집에 오도록 확실히 집에 와라라고 하는 경고의 표현 뭐이 정도 해야 되겠죠. 자, physical address라고 하는 것은 실제 주소예요. 진짜 주소. 그래서 물리적인 주소가 아니라요. 피지컬 잘 봐두세요. 이 피지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리적인이란 말인데 이런 물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이라는 그런 학문 있잖아요. 이 철학을 피지컬 뭐 피지컬 학문 피지컬한 뭐랄까 physical한 subject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 철학이라는 것은 생각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physical이라고 볼수 없고요. physical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실제로 볼수 있고 이런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physical이거든요. 실존하는, 실제하는 그래서 물리적인이라는 의미를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physical address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주소라기보다는요, 진짜 실제하는 주소, 진짜 우리가 실제 물건을 주고받거나 방문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주소냐 이것을 physical address라고 한 것이고요. customer service라고 하는 것은 고객 서비스를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적으라는 거예요. 제시간에 확실하게 자, 이 문장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확실히 제시간에 도착해라. 아까 기억나시죠? 꼭 뭐뭐 해라. 반드시 뭐뭐 해라라는 표현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어디 나왔나요? 아이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be sure to 부정사 이 구문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be sure to 뭐할 것을 확실하고요. 도착할 것을 확실하는 거예요. 도착할 것을 be sure to arrive on time.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될수 있겠죠. Be sure to arrive on time. 제 시간에 또는 in time이나요. On time 또는 in time. 제때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도착할 것을 확실히 도착해라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Be sure to 명사로서 영상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문할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표현이요. 혹시 뭐 역시 많이 봤던 것이죠. 자, 잊지 말라 어디 나왔습니까?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라라는 표현으로서 앞에 Forget to 명사, 뭐뭐 할 것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 기억해라는 것이 Forget to가 아니죠. Forget to는 뭐뭐 할 것을 잊다라는 표현이죠. 뭐뭐 해야 할 것을 잊다, 미래에 해야 할 것을 잊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어우, 그래요. 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지? Don't forget to 물건을 주문할 거예요. 물건을 주문할 것을. 자, 주문하다 있었습니까? Make an order가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Don't forget to make an order. 그 사이트에서 뭐 어떻게 할까요? 뭐 from the site인가요? From the site.
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소 이런 의미지만 여기서는 지금 인터넷 쇼핑몰을 의미하죠. 그 사이트로부터 주문할 것을 잊지 말아라. 이 표현이겠습니다. Don't forget to 부정사. 여기에 대해서도 뭐 어법 문제로 하나 정도는 이제 보기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한 문제가 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고요. 됐습니까? 아,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인가요? 거의 막바지 같은데요. 아, 또 있군요. 어우, 엄청 많네요. 자, 갑시다.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나온 문장이었어요. Check the product review. 자, 두 번째 충고인가요? 세 번째 충고인가요? Check the product reviews on shopping sites. 이거 하지 않았나? 아, 이것은, 이거는 거기에 대한 문제 같은데요. 아, 그냥 문제로군요. 자, 한번 봅시다. 문제 풀기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아이고. 얘기가 끝이 난 건가? 아, 끝이 난 건가? 아니죠? 끝이 난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거 한 거잖아, 그치? 자, 갑시다. 그냥, 분위기 합시다. 자, 이건 아까 나왔던 겁니다. 자, 후기를 확인해라. Product Review라고 하는 것. 상품 후기죠. 자, 어디에 있는? 쇼핑 사이트에 있는 상품 후기를 확인해라. 라면서요. 자, 뭐, This is recommended, be recommended 해서 역시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문제 바로 볼게요. A, B, C, D에 들어갈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갑니다. You can check if 중요하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여기 중요하겠습니다. They have been any complaints. 어떠한 불평 사항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About the product. 제가 이 문장을 아까 중요하다고 기억해 두라고 했었죠. 또 하니까 좀 그렇다. 그치? 자, A번입니다. 뒤에 뭐 나왔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쵸? 어떻게, 상품이 그런 불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의 리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쵸? 자, for example이고요. B번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만족한 상품 소비자인데요. 자, 땡, this speaker is incredible. 자, 맨 먼저, 가장 먼저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뭐에 들어갔어요? First of라는 표현이죠. First of. 같은 말로는요. First of all, first of all. 이래 말하게 된대요. First of도 있고요. 자, 2번과 4번 중에 하나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Likewise는 무슨 의미였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찬가지로라는 의미였죠. 자, 이제 2번과 4번이 문장에서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요. 자, 넘어가 봅시다. 3번, C번에 보시면 뭐가 나올지 볼게요. 블라블라블라, 뭐, at musical max volume 아까 나왔었고요. 일단 충전되면 이것이 여러 시간까지 이제 연주를 할수 있다. 작동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땡! 그 다음에 이것은 It's a real bargain. 위에는요, 와, 정말 재생 시간도 길고, 그리고 와, 왜곡도 없어. There is no distortion. There is almost no distortion. There is almost no distortion. 음질의 변화도 없다. 왜곡 현상도 없다. 그리고 품질이 진짜 이 물건을 사도록 결정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자,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위에서는 품질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Real bargain. 개득이란 말이었습니다. 이번엔 가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번에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더군다나라고 하는 추가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바로 플러스. 자, 플러스가 되겠네요. 뭐, 아까 말했지만 플러스라는 표현을 뭘로 쓸수 있어요? 여기 쓰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이것이 가능하겠죠? Furthermore, furthermore라든지 또는 additionally이라든지 아니면 in addition. 이런 표현들, furthermore, additionally, in addition 이런 표현들, moreover, moreover 이런 표현들이 플러스란 말과 같이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기억을 해 두세요. 그렇죠? 자, 거기다가 개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점점 정말 싼 물건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싼 물건을 말하는 중요한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둬야 되겠네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많이 나온 것 같죠? 마지막에 D번은요. 와, 내 친구는 똑같은 상품이, 같은 기능, 거의 같은 기능을 가진 상품이 있었는데, 그걸 샀는데, 와, 그러나가 와야죠. 답은 4번.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다음에, 3번.
자, 3번이 새로운 문장입니다. 자, 보세요. Before making, 일단 A, B, C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A번 보세요. 아,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Before, 이번에는 뒤에 making이 나온 거 보니까 전치사로 쓰는 것이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뭐, 접속사로 쓰였다고 해도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Before making an order, 자, 뭘 하기 전에 make an order, 주문하다. From a website. 아까 나왔네요. 그렇죠? Make from a website. 자, 이 웹사이트로부터 주문을 하기 전에 before making 전치사 다음에 ing 그렇습니다. Check to see 명령문이죠. 자, 확인해봐라. Check to see if 여기서 if입니까? 되십니까? 응답은 if죠. 그렇죠? 왜 그래? 여기서는 지금 한번 알아보기 위해 알아보려고 check 점검해봐라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자, 지금 C의 목적어 필요하잖아요. 뭘 알아보는 거야? 자, 목적어 뭘 나온다고요? 자, 그때 물론 접속사 if나 접속사 that도 뒤에 나오는 문장을 명사화 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뭐 올 수 있긴 하지만 충분히 문법적으로 올 수가 있지만 if와 that의 차이는 뭐예요? 의미 차이란 말이에요. 대시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그냥 사실, 일반적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if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궁금증이죠. 어? 뭐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해봐라, 확인해봐라 라는 것이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해봐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지금 if라는 것이 뭐인지 아닌지라는 말이 맞습니다. 자, 뭘 뒤에 보자. 역시 완벽함정 나옵니다. There is a physical address. 자, 역시 실제의 주소와 그리고 phone number, 주소와 전화번호 이것을 하나로 받기 때문에 a physical address and phone number 하나로 단수로 받기 때문에요. 자, 기억해주세요. 단수로 봤기 때문에 이것을 is로 나온 거예요. 이거 실수하기 쉬우니까 좀 주의해 주세요. 알겠죠? 이걸 실수하시면 우리 가슴 아파요. 서로서로. 그렇죠? is가 나왔다는 거 주의를 해달라고 제가 몇 번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이요. 그렇죠? 실제 그런 주소랑 전화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기억 볼게요. 기억이 땡땡땡 the return return and exchange policy. 자, 우리 기억하세요? return이라는 것은 환불 그러니까 교환이고요. 아, 반품이고요. 반품. 그죠? return policy, 반품 정책. exchange라는 것은 교환 정책입니다. 그죠? 반품과 교환 정책에 뭐 하라는 것이었죠? 기억하세요? 주의를 기울여라. 집중해라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자, 갑시다. pay attention, 아이고, attention to 라는 것이었죠. Pay attention to 어디 어디에 집중해라, 관심을 기울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기억에 나오면 딱 맞겠죠. 동의하십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자, 꼭 반품과 교환 정책에 집중해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니은입니다. Think a company does not allow a return. 자, 만약에 말해버렸네. 아이, 큰일 났네. 회사가 허용하지 않으면 뭘? return, 반품을 허용하지 않거나 nobody picks up the phone when you call. 네가 전화했을 때 아무도, 전체 부정입니다. nobody, 아무도 pick up the phone이라는 것은 뭐예요? pick up the phone, 약간 속어에 가까운데요. 이것은 뭐 원래 answer the phone, answers라는 표현을 쓰죠. answer the phone인데요. 여기서는 pick up이라고 했습니다. picks up the phone. 자, 맞나요? picks 맞습니까? 맞아요. nobody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도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주어로 쓰이면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pick의 뒤에 s가 붙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picks up the phone. 전화했을 때 아무도 받지 않거나 또는요. 회사가 반품, 여기서 return이라는 것은 명사였어요. 그렇죠? return, 반품. 알겠죠? 아까 여기서는 뭐 여기서 반품이었죠. 반품 정책에서 반품, 반품이었습니다. 그렇죠? 반품을 allow, 허용하지 않는다면 뭐 나오죠? 니는요? 그쵸? if가 나옵니다. 그쵸? 아이고 if가 나옵니다. 그쵸?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명령문이죠. think twice, 재고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본 다음에 주문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것을 너의 좀 생각을 다시 가져봐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Think twice는 무슨 의미라고? 같은 의미로써 Think twice about making과 reconsider
reconsider도 마찬가지로서 reconsider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consider 아시죠? consider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reconsider making. making allow 뭐 on online purchase from them. 자, 이런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재고해 봐라. 두 번 생각해 봐라라는 것은 이거를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에 대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이 댐이라는 건 뭐예요? 이 댐은 앞에 나와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들 우선 이제 어컴피 나왔지만 우선 회사라고 보시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회사들로부터 온라인 구매를 making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또는 reconsider making. 자, 이 표현들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 문장부터 요 문장 여기까지 암기 문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암기하는데 너무 이제 이걸 나가지고 이제는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죠? 아닐 거예요. 자, 갑니다. When you 드린 거 봤고요. 좋습니다. When you blank a product in the mail, 우편으로 그 상품 하나를 deliver 배송합니까? 받습니까? 받는 거죠, 그렇죠? 너무 쉬운 말이었고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받을 때 명령어 또 나왔어요. Check the packaging. 이거 packaging. packaging은 뭐야? 이것은 포장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packaging. 기억해 둡시다. packaging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포장 상태를 확인해 보라고요. 그다음에 the condition of the product 상품의 그런 상태죠. 컨디션이 상태를 역시 확인해 봐라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했고요. Call customer service. 이런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자, 문제 패턴 보이세요? 시험에 해주세요. 해주세요. 막 애원하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앞에 기억나시죠? 앞에는 return, the return policy에서 교환 명사였고요. 자, 뒤에도 뭐 나왔으니까 다음에도 return, a return에서 역시 교환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return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 쓰였죠. 자, 명령문이었습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라. 그리고 반품을 하라는 거예요. The return the item. 아이템을 반품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4번도 괜찮아요. 자, thank you are satisfied. 자, 여기서 요 문장이 이제 시험 문제가 될수 있겠죠. 다양하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게 왜 문제냐면 아이템을 반품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반품하라는 것이야? 니가 만족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니은에 뭐가 들어갈까요? 니은에 뭐가 들어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들어갈까요? 니은에 들어갈 것은 뭐가 되지? 니은에는 if가 들어가죠. 제가 알기로는 if인데 니은에 볼게요. 니은 있나? 니은. 니은이에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인데요. 앞에서도 니은 부분에 if가 나왔고요. 이거 아, 그렇죠? 제가 해버렸나요, 원래? 해버렸네요, 갑자기? 아, 그렇군요. 자, 니은 if였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니은도 if예요. 근데 if you are satisfied, 네가 satisfied입니다. be satisfied. 만족한다면 아이템 반품해라. 이거 뭐야? 아니죠. 만족한다면 왜 반품합니까? 아니죠. 자, 여기서는 뭐가 틀렸어요? 5번이 틀렸네요. 6번에 뭐가 돼야 돼? not satisfied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족하지 못한다면 if는 맞고요. 자, 근데 보자. 이 문장을 내가 왜 지금 형광펜으로 칠해놨냐면 이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만약에 satisfied를 쓰고 싶어. 그러면 니은의 학교에서는 뭐라고 낼까? 니은에 이걸 넣는다고요. 여기다 쓸게요. 니은에다가 unless 그렇죠. unless를 넣어버리면 뒤에 satisfied가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unless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if you are not satisfied라는 문장을 하면 되니까
not satisfied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unless를 쓰면 satisfied가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니는 지금 if가 우리 교과서에서 if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5번이 틀린 겁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런 의미로써 not satisfied라든지 또는 unsatisfied도 괜찮겠네요. If you are unsatisfied,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be careful 볼게요. 주의해라 명령문이네요. 자, 뭐를? 공격적인, 너무 적극적인 또는 hesitant. 이건 뭐예요? 망설이는 표현입니다. 맞는 것은 뭐죠? 누구를, 어떤 상인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 어떤 상인들을 주의해야 돼요? aggressive죠, 그렇죠? 자, 공격적인 상인들을, 되게 적극적인 상인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어떤 사람입니까? 관계, 대명사, who가 나왔고요. who의 뒤에 나오는 이만큼의 문장이 앞에 나와 있는 뭐를? 아이고, 안 보인다, 안 보여. 아, 이 문장이 앞에 나와 있는 merchant를 꾸밉니다. 그렇죠? 어떤 상인들입니까? To sell an item to you. 당신에게 한 아이템을 팔려고 땡땡 하는 그런 상인들을 되게 주의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 역시 암기 문장으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여러분들 꼭 암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일까? 디귿을 볼게요. 너에게 상품을 팔려고 뭐 하는 사람이죠? 투 나왔습니다. 기억나세요? 아, 그렇죠. 갑니다. eager죠, 그렇죠. eager. be eager to 명사. be eager to 명사. 무슨 의미야? 뭐뭐 하려고 아주 적극적이다. 뭐뭐 하려고 안달이 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너에게 아이템 상품을 팔려고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상인들을 공격적인 상인들을 주의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할건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빠진 거 없는 것 같고요. 다음에 디귿에 들어갈 거. 디귿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나왔던 것처럼 어디 갔니? 디귿. 아, 그렇네요. 디귿에는 부정적인 아니고요. 비판적이 아니고요. satirical. 아, satirical. 이것도 익스트림. 아, 익스트림. 아, 익스트림. 익스트림 아실까요? 익스트림. 아주 극단적인, aggressive. 맞는 표현일까? extreme을 보시면, 예, extreme 맞겠네요. extreme이요. 야, 여기 같은 말로 써 앞에 나왔던 것처럼, aggressive라는 표현이 나왔죠? aggressive. 극단적인 또는 적극적인, 공격적인이란 말, 똑같은 겁니다. satirical이라는 것은요, satirical이라고 해서요, 이것은, 안에 써볼게요. 이것은요, 풍자적인이란 말이에요. 풍자적인. 이런 말입니다. satirical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건 뭐 풍자적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 이번 시험에서 안 나오겠지만 뭐 저기 파란 기와 집에 사는 그런 사람을 닭으로 비유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풍자하는 거죠.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야. 에그저뭐 전체적인 그 내용을 다 읽어 보면 그어 전반적으로 그런 기운이 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풍자적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1번부터 5번 중에 틀린 것 고쳐봤어요. 감사합니다. 넘어가시죠. 31번입니다. 내용을 하는 것은요. 구매하기 전에 실제 주소와 전화번호를 전공해라. 맞지요? Check to see if there is a physical address and phone number라고 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반품이나 전화를 받지 않는 회사에서는요. 구매하지 마라. 그렇죠? 이게 지금 think twice가 두번 생각해봐라. 생각하고 사라. 이게 아니에요. 구매하지 말라라는 것이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괜찮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필사적인, 팔사적인이 아니죠. 팔사적인이 아니라 필사적인이죠. 아주 정말, 정말 안달이 나 있는 이거 하나 팔아야지. 사람들을 피해라. 맞고요. 만족스럽지 못하면 서비스센터에 맡겨라가 아니었죠. 이게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서비스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반품을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운송된 물건 받게 되면 포장과 물건 형태를 확인해라.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요.
4번이 되겠죠. 마지막 문장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문장인가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요. A번입니다. You need to be cautious와 careless. 하나는 careless라는 것은 부주의한, care가 없는 것이니까, 그치? cautious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은이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you need to be, be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to be가 온 것이죠. 그렇죠? 자, 주의 깊을 너는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careful 같은 말이죠. cautious, careful입니다. while shopping, 자, 뭐 하는 동안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동안, 자,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while you are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변태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분사 구문이고, 자, 네가 쇼핑하는 동안에 조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It can be difficult to check the product's quality when you all when you all see 아, 그렇죠. when all you see are a small picture of it on your screen. 자, 이 문장 암기합니다. 암기하세요. 조금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디가 틀렸을까를 봅시다.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요. 여기서 is은 가짜 주라는 점이 중요하죠. 가짜 주어예요. 진짜 주어가 투부정사부터 이제 끝까지입니다. 그렇죠? 자, 뭐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difficult 뒤에 문장 보시죠. to check the product's quality. product's quality였습니다. 자, 상품의 품질이죠. 자, apostrophe s 기억하시고요. 상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어? 맞나? difficult가? 자, 어떨 때? when all you see are였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조금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비동사 니은에 있는 are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아래 문제 잠깐 볼게요. 니은이 틀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왜 그렇냐면 잠깐만요. 아, 그렇죠. 니은이 are가 아니라 is예요. 왜 그러냐면요. 문정 선생님 all인데요? all인데 그렇죠. 물론 의미상으로는 네가 보는 모든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해서 이 all이라고 하는 걸 그냥 무조건 복수로 취급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는 과연 뒤에 나오는 명사가 무엇이냐? 뒤에 a small picture입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뒤에를 보고 is가 나옵니다. 여러분 all 때문에 are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주의해 주세요. 그렇죠? 이거 틀렸습니다. is가 맞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문장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when all you see is 자, 여기서 all 사이에 대시 있죠? all과 you 사이에 대시 있습니다. 어떤 모든 것이에요?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이라면 뒤에서 꾸며준단 말이에요.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이 is a small picture of it. 그 상품의 of it, 상품의 자그마한 사진이 전부일 때는 상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것, 품질을 체크, 확인해 보는 것이 어렵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렇죠? 자, on your screen, 자, 당신의 스크린에서 그것에 당신의 보는 전부가 스크린에 있는 그것의 자그마한 사진이 전부일 경우일 때는요.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1번은 괜찮네요. 그렇죠? 니은이 틀렸어요. are가 아니라 is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입니다. exchange or refunding. 역시 동명사 주어죠. 디귿입니다. 디귿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색하지 않네요. 그렇죠? 동명사로서 지금 뒤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명사 주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환하는 것이나 아니면 refunding, 환불하는 것이 may also be a hassle. hassle, 여러분 hassle이 뭐였습니까? 귀찮은 일이란 말이었죠. hassle, 귀찮은 일. 그래서 같은 말로서 제가 여기 한번 쓸까요? 귀찮네 좀. 예. hassle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귀찮은 일이라는 의미로서 같은 말로는요. 뉴센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뉴센스요. 또는 이것도 있죠.
harassment. harassment란 말도 이게 harassment 이게 맞는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제가 확신이 안 서가지고 지금 harassment도 역시 이제 귀찮은 일, 뭔가 누구를 방해하는 일 이런 말인데요. 이거는 예, 네, 봅시다. harassment라는 거 제가 알기로는 좀 방해가 되는 거, 귀찮은 일 이런 의미인데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래스먼트 이게 아닌가? 하래스먼트 이게 아닌가 보네. 아 이거 뭐지 그러면 이건가? 아닌데. 아 이게 이건 A군요. 아 얘가 제가 틀렸네요. 하래스먼트. 아 하래 아 이거 아, 이게 또 A R이 하나구나. 하래스먼트입니다. 아유 제가 실수했네요. 어쨌든 괴롭힘, 저 애먹음, 고민거리 이런 말이기 때문에 아 귀찮은 일, 귀찮은 일. 조금 뭐 이게 다르겠네요. 이건 좀 아니라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치워주세요. 뉴슨스란 말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귀찮은 일이란 말로써 학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죠. 해슬이란 말도 조금 일반적인 말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해주십시다. 알겠죠? 하소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뉴스스 같은 말이고요. 자, 이런 것들 두 가지 이거 하거나 이거 하는 것이 maybe may also be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땡 볼게요. You can 땡땡땡 cheaper prices and enjoy the blank. 당연히 comfort죠. 뭘 즐길 수 있다? 이런 편안함, 안락함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앞에는 야 이건 참 교환하는 거 뭐 환불하는 것도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온라인 상품에 대한 지금 어떤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귀찮은 일일 수 있고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했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번에 뭐가 나올까요? You can 땡땡 cheaper prices. 아우. 자, 뭐가 나올지 보이세요? 앞에는 부정적인 표현 이만큼 뒤에는 어 you can think cheaper price enjoy the comfort of shopping. 집으로 집에서 그냥 쇼핑하는 편안함을 즐길 수도 있다. 누릴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앞뒤의 내용이 어떤 관계? 그렇지. 반대 관계야. 그렇죠? 그럼 뭐가 나와요? 반대 관계면은요. 뭐가 될까? 가에 들어갈 말.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어 잠깐만 가에 없나요? 문제가 없는 거 내가 왜 이랬지? 아 여기 뒤에 나왔네요 가에 큰일 날 뻔했네. 반대리면은 on the other hand나 그쵸 on the other hand however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겠죠. however but 이런 말 들어가겠습니다. 그쵸? 자 그렇습니다. You can 땡땡땡 cheaper prices. 당신은 더 싼 가격을 뭐 할 수 있을까 얘들아 생각해봐. 뭐 할 수 생각해봐야 돼. 뭐 할 수 있을까? 그쵸? 이것은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여러 번 나온 거였어요. 그쵸? 자, 뭡니까? 이것이요. Take advantage of. Take advantage of. 기억나세요? 그쵸? You can take advantage of. 표현입니다. 그쵸? 더 싼 가격과 가격을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동사 병력이죠. Take advantage, take에 이어지는 enjoy입니다. 명령문이 can에서 이어지는 말이죠. Can take, can enjoy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can also waste time and energy. 에? 그 also인데, 또한인데, 긍정적인 표현이 나와야 되잖아. 4번 waste가 아니라 뭐예요? 절약하다, 뭐였죠? 그렇습니다. save였죠? save. 지금 4번에는 waste가 아니라 save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맞죠? 예. 지금 4번에는 save가 들어가셨습니다. save. save가 맞습니다. waste 아니고요. 보이시죠? 너무 쉬운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뭘 절약할 수 있다고? save 절약할 수 있다? 뭐를요? time과 energy,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당연히 that이라는 또는 which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거든요. spent에 목적어 없어요. 네가 would have spent, 썼을 수도 있는, 아우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지, 아우 시험 문제, 아우 아우 시험 문제 외워둬야 돼. 외워둬야 된다 진짜. 그치 이번에 시험 잘 나온다. 다 나와. 자 어떤 에너지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냐면요. 시에 주의하세요. would have pp. 제가 수업할 때도 강조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되게 would 앞에 피어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시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소비했었을 수도 있는 소비했었을 뻔한 이런 의미죠, 그렇죠? 뭐 하면서 어디 어디에서 on wondering, wandering 또는 wondering 발음이 wonder 그리고 wondering이에요. wondering은 뭐야? 궁금해하면서 아니죠? wandering 헤매면서란 표현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wondering 이것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고요. 그래요. 뭐 하면서 from store to store 헤매는 거죠. wander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절이 헤매는 거예요. 거대한 쇼핑몰에서 이 가게 저 가게로 헤매면서 헤매는데 소비했었을 수도 있는 소비했을 뻔한 그런 에너지와 그다음에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간들을 절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됐나요? 암기해 주세요. 이 문장이요. Would have spent on wondering. Would have spent on wondering. 그렇죠? 아니면 시험 나오고요. 그다음입니다. 자, on paying attention. 택도 없는 말이네요. 자, 뭐가 맞아요? 집중함으로써 뭐예요? by이죠. 미음에는 by가 나와야 맞습니다. by paying attention이 맞을 건데. 맞지 않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맞나? 미음에. 미음 어디 갔니? 어색한 것. 미음에.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맨 마지막 장인데? 아, 바이 맞습니다. 아, 바인데 왜? 답지가 잘못 나와 있었어요. 아, 미안합니다. By paying attention. By paying attention이에요. 그쵸? 예, on이 아니라 by가 맞습니다. 틀렸네요. 그쵸? 자, 집중을 함으로써 paying attention입니다. 집중함으로써 you can be a smart consumer. 현명한 그런 소비자가 될수 있다. 5번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you can에서 이어지는 조동사 can에서 이어지는 병렬 구조가 첫 번째 be 그리고 두 번째가 spend였습니다. 그렇죠? 절대 이거 실수하지 마세요. 그렇죠? 아, 여기서는 아니군요. 아, 이거 아니구나. 병렬 구조가 아니라 지금 이거 명령문이거든요. 명령문이군요. 맞죠? 맞네요. 아, 그렇죠. 맞네요. 맞네요. can be 동사원형, 그 다음에 can, 다음에 spend입니다. 그리고 뭐할수 있다? 너의 돈을 현명하게 쓸수 있다. wisely라는 부사가 역시 앞에 나와 있는 뭘 꾸며줍니까? spend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인 wisely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은 끝났는데요. 자, 뒤에 문제가 좀 나오죠. 자, 먼저 37번입니다. 위에는 다 했어요. 자, some disadvantages요. 자, 단점은 무엇인가? 장점은 무엇인가?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시 뭐 알겠지만 위에 나온 것처럼요. 장점은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 여기 나왔죠. 더싼 가격, 싼 가격을 싼 가격과 그리고 이 가격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집에서 쇼핑하는 그런 안락함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이 두 가지 장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요. 그리고 몰에서 쇼핑몰에서 그 쇼핑하는 것보다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의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앞에 나온 것처럼 상품의 품질을 화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겠죠. 자, 뒤에 답지에서 답을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오, 예, 단점으로는 물건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와 또 하나는 이제 위에 나온 것처럼 exchange 반품이나 환불 같은 것들이 되게 귀찮은 일일 수 있다, 어렵다라는 것이었고요. 됐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말했습니다. 이거 쓸줄 아셔야 돼요. 찾아서 쓸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것 볼게요. 검색 엔진을 비교 검색 엔진을 사용하면 절약할 수 있다. 맞죠? 이것은 검색 엔진 사용하면 저 best prices 최적의 가격을 찾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가장 싼 가격입니다. 괜찮고요. 쿠폰을 사용하면 이득이 된다. 그렇죠? 구매하기 전에 쿠폰 누르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했으니까 쿠폰 버튼을 바로 직전에 누르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이득이 된다. 맞습니다. 온라인에서는요. 책과 같은 중고품을 찾기가 쉽다. 맞습니다. 그렇죠? 나왔던 것이고요. 온라인 소매상에서 구입할 때는 무조건 대량으로 좋다. 택도 없는 말. 이런 말 없었습니다. 이게 틀린 문장이 되네요. 온라인 소매상들은요, 일정한 조건에 따라 무료 배송을 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맞죠? 자, 일정한 조건이 뭐였어요? 특정 가격을 넘어서는 건, 보통 이제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배송을 한다. 무료 배송한다. 맞습니다.
제목을 만든 것은요. Advantage of online shopping. 쇼핑의 온라인 쇼핑의 장점 어 아니죠. 왜냐면요. 장점인들이라고 하는 거 틀렸어요. 장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단점도 나왔죠. Why do people shop online? 왜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는가? 이것도 위에 얘기가 똑같은데요. 장점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워보고요. Shop online wisely and save money. 정확합니다. 정답은 요게 되겠네요. 그렇죠? 온라인에서 현명하게 쇼핑하고 해라. 그리고 돈을 절약해라. 라는 말이었고요. 다음에 What is online shopping? 온라인 쇼핑은 무엇인가? 이건 말도 안 되죠.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건 뭐 택도 없고 그리고 How to make money online? 역시 말도 안 되죠. 온라인에서 돈을 버는 방법.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3번 나왔죠? 다음에 AB 들어갈 말. 아까 했던 그대로예요. AB는 뭐가 들어갑니까? 앞에는 온라인 쇼핑의 긍정적인 측면. 하지만 적당한 가격을 좋은 가격을 싼 가격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요 반대항이 하죠. 긍정적인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반대의 것. But나 however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But however 정답은 A번과 C번 중에 하나 나왔습니다. B번 보세요. 자 온라인 쇼핑의 장점이에요. 좋은 가격을 즐길 수 있고 집에서 쇼핑할 수 있는 편안함이 있다. 오코 you can save time. 장점이 또 나왔습니다. 자 추가한 장점이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And also, 올소가 나오는 게 딱 맞겠네요. 또 아니란 말. 정답은 C번이 가장 맞는 말이 되겠죠. 너무 쉬워요, 그렇죠? 넘어갑시다. 자, 이어질 내용의 순서로 바르게 배열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you need to be cautious while shopping. 이것은 뭐 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가 B번이 단점이 나왔고요. 단점, 그렇죠? 단점. 그리고 however로서 장점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런 장점도 있어. 그리고요 마지막 뭐가 됩니까? 아 그래요. 마지막에는 집중하면은요 네가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답지 있고요. 여러분들 답지가 틀린 게 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살피지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과를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자, 올려놓을 테니까요. 교과서 못 들으신 특히 수토반의 경우에는요. 요 서술형 문제 확인하는 것 꼭 잊지 말고 확인하십시오. 알겠죠?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알겠죠? 약속합시다. 약속하시고 여러분 꼭 동영상 강의 꼭 들으세요. 특히 듣기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드렸고 내일 모레 금요일, 토요일까지 듣기 관련된 자료를 또 드릴 거예요. 자, 준비 많이 합시다. 첫 번째 시험이 여러분들 어떤 컨디션상이나 어떤 자부심 이런 것을 좀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어려운 시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놓은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알겠죠? 잊지 마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학원의 지경윤 선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